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샤갈부터 팝 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과 데이비드 호크니, 뱅크시까지 지옥에선 만나기 힘든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해외 미술 작품전이 충주에서 열립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 측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시회를 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평생을 사랑한 아내를 몽환적으로 담은 작품.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의 원화로 평소 진정한 예술은 사랑 안에서 존재한다고 믿었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코스모스와 해골이 화면을 가득 채웠는데 코스모스는 밝은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을, 해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2011년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 다카시 무라카미가 표현해낸 작품입니다. 미국 팝아트 선구자 앤디 워홀의 마릴린, 수영장 시리즈로 유명한 데이비드 호크니의 석판화, 얼굴 없는 화가로 불리는 뱅크시의 러브렛까지 충주 중원문화재단이 샤갈과 20세기 마스터피스전이라는 주제로 원화와 판화 등 14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지역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20세기부터 현대까지 대표 작가의 인기작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전시를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볼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고, 또 일상적으로 좀 약간 새롭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환기시켜 줄 수 있어서. 실크 스크린 체험과 팝아트 인물화 컬러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즐길 거리도 가득합니다. 샤갈의 27억 정도의 작품을 포함해서 여기는 총 14작품의 총 가격이 46억 원 정도에 상당합니다. 작품을 보고 좀 미술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키게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충주 공예전시관에서 무료로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